그냥 바닥에 뭐 사료를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노즈워크 그 매트를 이용한다거나. 언제부터 강아지가 밥그릇에 있는 밥을 먹었다고요? 원래 얘네들은 주워 먹는 애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친연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식탐하는 강아지에 도전한 거 있을까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자, 우선 식탐. 식탐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선천적으로 식탐이 많은 아이, 유전적으로. 결국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포만감과 위가 이제 얼마나 팽창하느냐, 그리고 뭔가를 먹었을 때 혈류 안에서 혈당량이 얼마나 높아지느냐를 뇌 안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게 해요. 근데 이 과정이 동물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조금만 떨어져도 막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위가 진짜 이만해져야지 배부름을 느낀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유전적으로 조금 더 식탐이 높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어렸을 적에 경쟁적인 상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어렸을 적에 뭐 펫샵이나 아니면 특히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 같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젖의 개수는 한정적이고요. 근데 내 새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중에 좀 욕심 많은 아이가 있어. 그러면 나는 자꾸 밀려나가게 되고 자원에 대한 욕구 불만들이 생기게 되면서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먹은 양이 적은 경우. 이거는 뭐 우리가 같이 살면서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갔다 와서 이제 급격히 먹는 양을 낮추다 보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식탐이 확 올라온다거나, 유기견이 돼서 바깥에서 충분히 먹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급여량이 적은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아, 또 하나 제가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의학적인 원인으로 식탐이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물 중에서 식욕을 높이는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치료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먹고 있었을 때 식탐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의학적인 경우에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안 그러다가 그런 아이들, 분명히 어렸을 땐 이렇게 많이 먹던 것 같진 않은데 요즘 왜 이렇게 찼지? 라고 한다면 의학적인 부분들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칼로리는 낮게 양은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가 팽창해야지 포만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똑같이 위가 팽창을 하더라도 칼로리가 낮은 게 만족감은 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칼로리가 낮은 게 또 맛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항상 딜레마인데, 다이어트 사료들이 있어요. 같은 칼로리를 들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훨씬 가벼워요. 약간 뻥튀기 같은. 근데 양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사료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칼로리가 낮았는데 얘가 채식도 좀 한다, 그럼 먹어도 되는 야채들이 있어요. 뭐 양배추나 이런 것들은 좀 줘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만감을 채워주시는 게 상당히 또 도움이 돼요. 포만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언제 가장 예민하죠? 배고플 때.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계신 분들도 꽤 됩니다. 분명히 얘가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너무 막 요구성 지짐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이런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는 게, 혹시 요즘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의학적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같이 챙겨봐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탐 많은 아이들이 너무 빨리 먹다가 역류라고 해요. 막 이게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니까 식도에서 위로 잘 넘어가지도 않고 사료 알갱이 그대로 이렇게 먹은 거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슬로우 식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슬로우 식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닥에 뭐 사료를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노즈워크 매트를 이용한다거나, 뭐 천천히 하나씩밖에 못 먹겠죠? 아니면 저희 놀러 어플 보면 뭐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부터 강아지가 밥그릇에 있는 밥을 먹었다고요? 원래 얘네들은 주워 먹는 애들이에요. 스캐빈저라고 하죠. 쓰레기를 막 찾아다니면서 놀이를 하면서 먹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학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재밌는 일을 주고 성취감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슬로우 식기나 놀이 아니면 교육을 통해 사료를 꾸준하게 제공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자율배식 아니고 제한배식 해주는 게 좋겠죠. 자율배식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다 발생될 수 있는데요. 우선 식탐이 너무 강하다라고 한다면 며칠치 밥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료에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 이제 사료 관심 없어, 가만히 있을래,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기호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은 배를 자꾸 간식 달라고 요구성 지짐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한배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줄 때 어느 정도 포만감을 줄 수 있게 제공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또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원인들을 다 찾아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처방도 있습니다. 약물 처방 중에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약들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 이것 때문에 보호자의 삶의 질과 우리 강아지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욕을 조금 떨어뜨리는 약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 너무
너무 주사 먹는 애들. 원래 이게 본능적이기는 해요. 어느 정도는 이게 먹는 게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 사회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아이들은 약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00%인 방법은 우선은 첫 번째로 교육적인 측면은 떨어져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놀룹 어플에 보면 떨어져 교육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 떨어져 교육을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꾸준하게 연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걸 해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입마개나 머리 리두주,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입마개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마개 교육 방법도 저희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유튜브나 저희 어플을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 바깥에서 주워 먹고 이러는 것들이 강아지들의 이상 행동이 아니라 본능과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리를 통해서 큰 문제가 안 되게끔만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재밌고 소중한 질문과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